지난 일주일이요. 미국과 일본 모두 합쳐서 2만 4천 킬로가 넘는 출장을 다녔습니다. 미국과 일본의 세계적인 유수기업 6개로부터 4조 3천억 규모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습니다. 저는 이번 투자 유치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첫 번째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큰 규모인 역대급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두 번째는 이와 같은 4조 3천억의 투자가 단순한 약속이나 서로 간의 협약으로 붙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꼭 실천하겠습니다. 셋째로는 반도체와 또 우리 성장, 첨단 산업에 투자가 되는 이 6개 기업의 CEO들을 만나면서 이번에 4조 3천억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하는 다짐과 또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. 빠르면 연내에 추가로 투자가 들어올 것이고 또 2, 3년 안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습니다. 이와 동시에 경기도 청년 300명 이상이 해외로 나가는 발판을 만들었습니다. 200명 이상을 미국의 3개 대학, 호주와 중국의 1개 대학 시켜서 해외로 나가서 보다 넓은 세상을 보고 또 어려운 청년들이 계층 이동 사다리를 타면서 도전할 수 있게끔 하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. 동시에 전 세계 50여 개 이상 기업에 우리 청년들 100명 이상이 나갈 수 있는 토대와 약속도 받았습니다. 모두 합쳐 300명 이상의 경기도 청년들이 해외의 기업과 또 대학들에 진출해서 꿈을 키우고 도전을 하면서 부딪히는 그러면서 성장하는 그러면서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앞으로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동량으로 키우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.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 경기도의 잠재력과 경기 도민의 우수성을 전 세계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제는 우리 경기도가 화답할 차례입니다. 우리 경기도민과 경기도 청년들 또 경기도 기업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경기도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그리고 보다 많은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경기도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하고 국제시대의 우뚝 서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